지난 4월 초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어머니, 어머니,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제 목소리 들리면 눈 좀 떠봐요. 네? 눈 좀 떠보세요. 다행히 의식은 있는 듯 보이는 여성.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습니다. 여보?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를 찾던 바로 그때. 욕실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. 아직 몇 번은 있습니다. 예. 빨리 이동해요. 빨리 이동. 예. 자정을 넘긴 시간. 누군가 휘두른 흉기에 쓰러진 남편과 아내.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? 잠시 후 간단한 응급조치를 끝낸 두 사람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됩니다. 특히 남편은 맥박만 약하게 뛸 뿐 의식이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. 뒤로 머리를 심하게 맞은 아내 역시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. 약 10분 후 인근 대학병원에 도착한 구급차. 두 사람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. 저희가 신고받은 건 한 20분쯤 됐을 겁니다. 저기 여자는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고요. 지금 남자는 위급 상황입니다. 이송 중 응급처치로 안정을 되찾은 아내와는 달리 남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.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도착한 지 약 20여 분 후 남편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. 서로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부부는 이렇게 긴 이별을 맞았습니다.